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한 분석입니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10년간 수출 400%, 매출 76%를 거둘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의 두 배인 30.6%에 달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5세대 통신의 상용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의 무한 경쟁과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10인 미만 기업이 91.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콘텐츠 산업은 재원 부족, 인프라 부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부족 등 3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불공정 계약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재편되면서 국내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이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약점과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핵심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1단계로 콘텐츠 산업의 공통적인 4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핵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책 안에는 당면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후속적으로 방송 영상, 게임, 만화, 음악 등 주요 분야별로도 내년 초부터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4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장 중심의 민간 투자 활동을 위해 민간 공동 펀드 투자, 프로젝트 담보의 완성 보증 등의 정책 금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간, 고가 장비 등 제작 기반 부족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콘텐츠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그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인프라 확충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수요가 있는 주요 지역별로 촘촘한 지역 중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는 현장형 인력이 핵심입니다. 업계는 콘텐츠 관련 졸업생은 넘치는데 막상 현장에서 쓸만한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수건이던 게임스쿨 사업, 지역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온캠퍼스 사업 등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일자리를 연결하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콘텐츠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콘텐츠 산업을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여 우수 문화자원과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선 2019년도에는 우수 유물 문화자원을 첨단 콘텐츠로 제작하여 주요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기술 R&D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쌍방향 문화산업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그간 해외 분야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 시 현지의 시장 상황, 믿을만한 기업 정보,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 해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 코트라, 한국관광사, 해외지사 등과 실질적인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류의 효과가 높은 해외 국가의 문화와 산업을 국내에 소개하는 한류 국가의 지정 운영도 준비 중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아시아 영화교류의 중심으로서 영화교류센터를 2019년 중 신설할 예정입니다. 문화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산자부의 해외산업 박람회, 문체부의 K-콘텐츠 엑스포 등을 문화와 산업의 융합 엑스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야말로 각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과를 높여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과제로 불공정한 콘텐츠 환경의 개선입니다. 콘텐츠 산업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서명계약 미체결, 구매 강요, 대금 미지급, 유통비용 증가 등 불공정 행위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집중적인 실태조사, 신고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 한편 이제는 궤도나 공고 유지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회와 협조하여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영화가 스크린을 독식하는 스크린 독과점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도 진행 중입니다. 2019년을 콘텐츠 산업 불공정 개선 5년의 해로 만든다는 각오로 업계와 함께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악, 영상물, 게임물 등 분야별 자율 등급제의 지속적인 확대 등 분야별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핵심 전략 추진을 통해 변화되는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매출, 해외 수출 관련 2022년까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65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자리 수를 2022년까지 3만 3천 명 신규 창출하여 68만 3천 명 수준으로 늘리고 2018년 116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4조 7천억 증대된 141조 원으로 2018년 75억 불로 추정되는 수출액은 26억 불 증가된 101억 불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미처 계획에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게임 등 장르별 규제, 제도 개선과 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 전략의 마련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현안들에 대응하여 인문학,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거시 전략의 담론을 논의하는 전략위원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핵심 전략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